탤런트 이준상, 홍은희 결혼 생활. 만난 지 석 달 만에 불도저식 프로포즈로 23살의 홍은희를 신부로 맞아 화제를 모은 유준상. 올해 결혼 4년차를 맞은 두 사람은 여전히 신혼처럼 알콩달콩 재밌게 산다. 이들이 그동안 꽁꽁 숨겨두었던 러브스토리와 4살 배기 아들 동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탤런트 이준상, 홍은희 결혼 생활 에피소드. 결혼할 당시 11살의 나이 차이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탤런트 이준상, 홍은희 부부. 올해로 결혼 4년 차에 접어든 두 사람은 누가 봐도 잘 어울리는 한 쌍이다. 홍은희는 아직도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데 오빠라는 호칭만큼 운우이처럼 친근해 보이는 두 사람에게 나이 차이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금은 나이가 많이 차이 나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지만 저결혼할 때만 해도 도둑놈 소리 많이 들었어요. 요즘도 세대 차이 느끼지 않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정작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가끔 라디오를 듣다가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아내는 처음 들어본다고 할 때 조금 당혹스럽긴 하지만요. 만난 지 석 달 만에 결혼 날짜를 잡았다는 두 사람은 첫 만남부터 남다르다. 5년 전 유준상이 길을 지나가다가 한 항공사 광고를 보고 스튜어디스로 분장한 홍은희에게 첫눈에 반했는데 얼마 후 드라마 촬영장에서 그토록 꿈에 그리던 광고 속모델을 상대 연기자로 만났다고 한다. 처음에는 홍은희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그는 광고 속모델이 홍은희란 걸 알고 그날로 작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새벽부터 촬영장에 나가 대기하고 있는데 처음 보는 한 여자가 차문을 뚝뚝 두드리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때까지 아내가 광고 속모델이란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다 촬영 중 잠깐 시간이 남아서 둘이 PC방에 갔는데 아내의 홈페이지를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제가 매니저를 통해서 그토록 수소문하던 광고 속모델의 사진이 아내 홈페이지에 떡하니 올라와 있는 거예요. 눈이 휘둥그레져서 이 사진이 왜 여기 있어? 라고 물었더니 아내가 자기 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